해수 스파가 된다는 코자 호텔입니다. 1층에 커피숍하고 편의점도 있어요. 산뷰라 그랬는데 산이 안 보이는데? 칫솔, 면도기, 뭐 기타 등등. 스파 욕조가 있는 호텔입니다. 샤워 부스도 따로 있네. 냉장고. 퀸사이즈 침대하고 싱글 침대. 침대 옆에 콘센트가 있어서 좋네. 다른 분이 예약한 방은 화장실이 좀 더 크고요. 방이 좀 작더라고요. 바다 뷰방. 근데 건물에 가려서 제대로 안 보여. 저쪽에 방파제 있고. 올랭이와 물꾸럭. 오리하고 문어 들어간 찌개라고 합니다. 한식 대첩에도 나왔대요. 이거 인터넷 그거 보고 아 이거 밑에끼 못 되는구나. 잔이 끝내줘. 얼었어. 어 잔이 그냥 맨날 갑자기 체감이 뭔지 알아요? 코고 개문점. 내 방콕 발전도 따뜻해요. 방콕이 뭐예요? 방콕 나물. 가슴살만 좋아해. 나는 아니야. 나는 다 좋아. 그 염소청. 몸에 좋은 느낌이 그냥. 그리고 문어 한 마리도 비싸잖아. 작은 세트. 문어 필요하면 아까 추가하죠. 뭐 만 원인데 싸잖아. 문어를 먼저 먹고. 오리 안 익었나? 오리가 어딘지? 다 익어서 나온 것 같아. 처음에 딱 봤을 때. 근데 여기 또 오리 한참 익어야 돼. 오리. 삶아서 한번 삶은 것 같아. 오리.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맛있어. 알충이들. 아. 근데 한정판은 거기서도 판매를 안 하고 그건 인터넷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. 한정판은.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한정판은 한다. 모슬포항입니다. 춥다. 하루 종일 비 오다가 멋진 일몰을 봤는데, 춥다. 저 뒤에 한라산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가 해수 스파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찬물은 좀 짠맛이 나고 뜨거운 물은 그냥 일반 물인 것 같아요. 제대로 올라오고 있어요. 일어났습니다. 뭐 침대는 뭐 쿠션도 괜찮고 이불도 적당히 두꺼워서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콘센트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산방산도 보이고 저 멀리 한라산인 것 같은데 한라산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 일했어야 되는데.
여기 어제 해수 스파를 했는데 물은 진짜 괜찮더라고요. 진짜 바닷물인가 봐요. 아침은 1층 편의점에서 2+1 판매하고 있는 미역국하고 황태국밥 이걸로 데우고 있습니다.